타임라인을 통해 빠른 스킵이 가능합니다. 현재 롤드컵이 시작하긴 했지만 예선전이 진행 중이라 많은 분들이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본격적인 롤드컵 시작은 19일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현재 T1 선수들 평균 솔랭 게임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. 하루에 적게는 두 판 많으면 네 판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거의 랭크를 안 돌린다고 보면 되고 일정이 끝나는 밤 늦게 또는 새벽에 게임을 돌리고 있네요. 그만큼 스크림 일정이 타이트하다는 의미로 봐도 되고 이번 롤드컵의 준비를 진짜 단단히 하는 것 같네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솔랭에서 만난 페이커와 캐리아이고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. 전체 딜량은 최종 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. 돌아오는 라칸과 함께 바텀 갱 준비하는 적팀 리신. 교전 중인 탑으로 합류하는 캐리아. 15분 서포 지표이며 모든 지표에서 캐리아가 이기고 있습니다.
탑으로 모이는 양쪽 팀들. 미드로 뒤탈 타는 레드팀.